강철의 아이디어 사이언 NHL로 전식이 됩니다. 서현배 MBTN 파리그 오늘 이제 승자도 접어들게 됩니다. 캐스터 김철민입니다. 두 분의 해설이 오늘 변화 없이 예, 아주 좋은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이승원, 김동진 해설님 어서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4명의 포스트가 정말 다른 색깔로 택시를 했는데 뭐 일단은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표현과 달리 두 명에서 그런 신랑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 강민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 예, 먼저 강민 선수의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예. 강민 선수 지난주 마치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겨우 살아난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승리를 거뒀죠. 첫 번째 경기를 어쨌든 내준 이후에 다크타우론 2에서의 아슬아슬한 승리 그리고 이제 알코인트에서의 승리를 묶어서 강민 선수가 결국 박정길 선수를 떨어뜨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예. 네. 역대 프로토스 중에서 예, 종합적인 성적을 놓고 볼 때 가장 강력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선수는 역시 박정석 선수가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경기도 역시 대단했고 김성재 선수도 엄청난 파이팅을 보여줬지만 역시 기본기를 겨루는 싸움에서 박정석 선수를 상대해내기란 예,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 보였어요. 예. 박정석 선수도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견제가 정석에게 통하지 않는 장면이 나왔었죠. 네. 자, 이제 6명이 남았습니다. 16명으로 출발을 해봤던 이번 사이언 MBC 게임 스타리그 6명이 남았는데 자,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자, 이제 뭐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써나가면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다른 선수 이름은 다 지워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자제는 4명의 선수 마재윤, 최현성, 서학순, 조용호 선수 패자제는 강민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가는데 약간 중요하게 돼 있죠. 이 경기에서 오늘 경기를 치른 4명의 선수의 패자가 강민 선수와 그리고 박정석 선수와 다시 한번 예,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종족별로 최란 1명, 최현성, 서학은 3명, 마재윤, 조용호, 서학순, 프로토스, 강민 선수, 박정석 선수가 현재 6명을 예, 치러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면은 결승전을 눈앞에 둔 두 사람이 탄생이 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깊은 순간이 되겠습니다. 예. 네. 버그가 최종 결승에 진출할 확률은 75% 예, 인데, 예. 최현성 선수가, 굉장한 포스를 보여주는 테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25%의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100%를 내서 나왔을 때, 이제 최현성 선수가 25에 할당되는데, 최종적인 결승전 자리, 뭐, 서가 될 가능성이 높이는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말씀해주신 대로 최현성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테란에 혼자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최현성 선수를 생각하면 어떤 고군분투라는 의미보다는 떡하니 버티고 있는 어떤 큰 바위나 산, 이런 것이 느껴지죠? 그렇죠. 예, 네. 뭐, 혼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예,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승자조에 올라와 있는 저그들은 최근에 페이스가 좋은 저그들이죠. 예, 예 마재윤 선수나 뭐 성학승 선수, 조용호 선수, 예,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또 경합을 펼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만약에 승자조에서 내려가서 패자조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네. 패자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프로토스 둘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저그가 결승에 진출할 만한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스 둘은 이제 항상 프로토스는 참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남아서 결승전까지 가는 모습을 이제 지난 시즌에도 보여줬는데 프로토스 둘은 지금 패자조에 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역대 우승자끼리의 접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승을 했던 마재윤 선수 6차 시즌 우승자 그리고 최근은 아닙니다만 세 번씩이나 우승한 최현성 선수 2차, 3차, 4차 이제 우승한 최현성 선수와 맞붙습니다. 그런데 상대 전적은 2-0으로 마재윤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서학승 선수와 조용호 선수입니다. 조용호 선수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단골로 4강팀에서 3위를 랭크하는 선수인데 서학승 선수 요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가 7-4로 조용호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4차로 2, 알포인트 러시아 2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자조 4명의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면은 6명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우승자가 제일 선수가 있죠. 최현성, 마재윤, 강민. 준우승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박정석 선수, 3위가 한 명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 그리고 2위에 도전하는 서학승 선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이 MBC 게임 스타리그가 당대 최강을 가려낸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되는 명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최강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네. 예, 오늘 마재훈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바로 이 경기가 되겠죠. 예, 최근에 우승한 예, 마재훈 선수 그리고 MBC 게임이 출범한 이후 그러니까KPJ 시절이 아니라 MBC 게임이 예, 출범한 이후에 또 최다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이 최현성 선수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경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그 중요한 경기를 펼쳐나갈 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차 시즌 우승자 마지막 선수 지금도 역시 단 한 번도 패자로 내려자 그대로 진행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마지막 선수는 이번 스토리국까지 뛰어가면서 이 엔드게임 스타리그에 대한 아주 열정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네. 네, 어제는 한국에서 연습을 매진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선수 WEF에서 최현성 선수를 만나서 네, 2대0으로 격파를 하면서 굉장히 또 최현성 선수에게 강력한 면모를 예전에 또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신감, 최현성이 아무리 요즘 최근에 페이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감만큼은 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선수 오늘 경기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최현성 선수 역시 요즘은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 MSN 스타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최현성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 네, MSN에서 대정전 네, 최고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최현성 선수죠. 그래서 16승 3패 84.2%의 네, 경이로운 승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훈 선수에게 월드 스포츠 테스트권 결승전에서 2명으로 패배한 경험은 있긴 합니다만 뭐 그것은 MSK의 A매치가 아니었고 예. 예. 최현성 선수의 이런 데이터라면은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최현성 선수가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승률 랭킹 1위에 올라가 있는 최현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가 주는 의미, 무게감 살펴보도록 하죠. 예, 말씀드린 대로 MSGM 스타리그 우승자, 2-3-4차 우승자 최현성 선수와 6차 시즌 우승자 마지훈 선수와 맞대게 되겠습니다. 최현성 선수 방송 경기 최근 적은 승률이 우승일세요. 네, 할 말 없죠. 예, 상대 전적으로 근데 마지훈 선수가 또 2대0으로 우승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경기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겠죠. 네. 이 제줄이 말해주고 있는 것. 대단한 어떤 포스와 어떤 네이밸류. 네. 그리고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성적, 요즘 최근 그 방송 경기의 전체적인 성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마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모든 종족을 상대로 5승 5패, 최현성 선수는 7승 3패, 그리고 마지훈 선수 테란을 상대로 6승 5패, 최현성 선수 저그를 상대로 9승 1패. 최현성 선수 쪽으로 좀 승률이 많이 넘어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 그 분위기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 전적이겠죠. 예, 2대 0이라는 그 스코어가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WEF에서 보여줬었던 마지훈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경기에서의 예, 마재훈 선수의 모습은 최현성 선수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올가매는 예, 이런 식의 플레이를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예, 그때의 분위기를 마재훈 선수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면 마재훈 선수가 우세할 테고 또 반대로 요즘 최근의 분위기대로 데이터대로만 해석을 하자면 예, 최현성 선수가 그냥 압도적으로 또 마재훈 선수를 누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현성 선수는 최근 대저그전 7연승을 하고 있어요. 야. 예, 그것도 뭐 10경기 성적은 9승 1패, 처음에 2승 1패 한 이후 7연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뭐 저그전 감각은 진짜, 예, 날이 바짝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 반면 마재훈 선수는 저그와 테란과 계속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예, 예 그래서, 최현성에게 예, 데이터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확 실리는 무게감 실리는 게 사실인데 예, 마재훈의 대최현성 상대 전적 예, 2전 전승이라는 점 예, 이것이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고 또 그 대기실에서 잠깐 선수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연습 과정 때 승률이 두 선수 모두 좋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재훈 선수는 예. 뭐 서지훈 선수나 뭐 예, 테란 유저들과 정말 많은 경기를 했는데 예, 승률이 한 뭐 70%가량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예, 뭐 최현성 선수도 뭐 박태민 선수, 윤종민 선수, 뭐 여러 저기 유저들과 연습을 했는데, 역시 그 이상의 승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뭐, 예, 뭐 맵의 어떤 유불리나 뭐 그런 것들은 두 선수 수준에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네. 두 선수, 최현성 선수와 마재훈 선수 모두 아마 결승전까지 가는데 가장 어려운 고비가 지금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예, 일단 성학승 선수와 조용호 선수는 같은 종족 싸움이기 때문에 예. 조금 예, 물론 뭐 순간 실수하면 패배하는 그런 예. 불안함은 있습니다만 좀 경기를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뭘 할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예. 어떤 경기 운영이나 자신이 경기 운영을 해나갈 큰 틀만 생각해 오면 되는데 네. 다른 종족과의 일전이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죠. 내가 맞춰가야죠. 네, 또 그러면서도 끌려다니지 않아야죠. 네. 정말 할 게 많은 게 예, 오늘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이 두 선수의 경기 3전 2선승제로 펼쳐집니다. 첫 번째 저작은 R포인트입니다. 맵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R포인트에서 그 두 선수 모두 예, 3경기씩 치렀습니다.
자, 마지노 선수 2승 1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페란을 만나서 차재욱 선수에게 한번 패배를 한 기록밖에 없고요. 최현성 선수도 2승 1패 기록 중에 버그를, 그러니까 김준영 선수를 만나서 한번 패배를 했었던 그런 기록밖에 없는 전장이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맵 데이터상으로 테란과 저그 26대 13으로 테란이 확실히 좀 압도하고 있는 그런 맵인데다가 네. 또 팀 내에서 이미환 선수라는 이 알포인트에서 정말 강한 테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이 최현성 선수라고 한다면은 이 알포인트에서 테란이 저그의 심리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것인가, 그리고 테란이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저그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테니 그때는 이런 식으로 찌르면 되겠다 하는 전체적인 어떤 그 경기를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좀 최현성 선수가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마재훈 선수는 일반적으로 보여주던 저그의 반응,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그가 준비하던 뭐 저그의 공격 타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린 상태에서 예. 자신만의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사이언 밴드 게임 스타리가 시작되면서 많은 매치 조합 가운데 이 두 선수의 조합을 또 꿈꾸셨던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 조합의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정입니다. 마재훈 선수와 최현성 선수가 그 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재훈 선수에게도 가장 큰 도비, 가장 큰 산, 넘어야 할 산, 최현성 선수가 되겠고요. 최현성 선수에게도 가장 나다로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재훈 대 최현성, 최현성 대 마재훈 선수의 경기를 알포인트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R 포인트로 넘어오셨습니다. 최현성 선수가 보입니다. 2G에 있습니다. 아래쪽 5G에는 마재훈 선수가 위치했고요. 마재훈 선수 5G. 오버로드는 7G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우즈베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예, 화려한 멤버들 사이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최강의 팀으로 얻게 되었던 선수가 바로 마재훈 선수죠. 그런데 마재훈 선수를 언제나 족쇄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말이 프로토스만 잡고 우승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예. 상대적으로 3성간. 예, 물론 예. 이은열 선수를 맞이한 경기에서 루나 맵에서 정말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참 베테랑 정도 강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뭐 저그는 원래 프로토스 상대로 좀 강한 면모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란전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마재훈 선수를 괴롭혔거든요. 예. 그런데 마재훈 선수가 월드 이스포츠 페스티벌에서 최현성 선수를 결승에서 2-0으로 꺾으면서 그 얘기는 잠깐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 그 테란과 투닥투닥하는 예 정말 성적을 내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 예 마재훈은 테란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마재훈 선수는 예, 최현성 선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최현성 선수를 또다시 누르게 된다면 이제는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배럭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 그리고 마재훈 선수는 들어오니 어느 쪽으로 하나? 입구 쪽인가요? 입구 쪽에 네, 스토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현성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경기를 말이죠. 네. 네, 최현성 선수는 정말 MBC 게임 스타리가 3연패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계속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뭐 도저히 예, 결승 진출을 못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조차 예, 들게 했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최근엔 예,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최현성의 시대가 간 것이 아니냐, 최현성도 이제 조금씩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쏙 들어가게 오늘 경기에서 바로 지난 시즌 우승자 마재훈을 잡아내게 되면 예, 확실히 최현성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또 예, 정말 약간 냄비근성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벙커입니다. 벙커. 최현성 선수가 해처리를 펴고 있는, 그런데 드론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스피 둘, 드론 다섯,
아, 이 벙커는 완성 되겠는데요, 지금. 그렇겠죠? 네. 자, 최하성 선수 벙커 완성됩니까? 아, 빠져나갔는데, 그냥. 이것만으로 치고 나다니, 이따 그냥 그대로. 벙커를 때리고 그동안에 드론을 잡겠다라는 얘기는 아빠 그 의상의 의미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죠. 드론이 뛰쳐나오게 하는 건. 드론이 안 들어, 예. 머리 한 개 만약에 소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혹은 소비가 안 되면 더 좋겠지만, 머리 한 개 저런 식으로 내려보내서 상대방의 일꾼을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 네. 네, 거기다가 게다가 구조적으로 만약에, 드론을 잡기까지 한다면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테란이 미드가 아니겠습니까? 손해난 장사는 아니죠? 예,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그 네. 드론이 뛰쳐나왔기 때문에 뽑아야 될 저글링을 뽑지 못한다거나 혹은 해터리를 정확한 타이밍에 짓지 못한다거나 이런 또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잘 빠져나가요. 자, SCB 와, 예, 들고 위까지 올라가요. 와, 지금, 예, 지금 최원성 선수가 순간적으로 보여준 컨트롤이 뭐였냐면 네, 예, 저글링이 네, 양방향으로 갈라져서 SCV의 어떤 진로를 차단하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자신의 본진 쪽 미네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글링이 살짝 통과해진과 동시에 그 짧은 순간에 다시 한번 컨트롤을 해 맞은 선수의 본진 쪽으로 다시 찍었죠, SCV를. 예. 멀티.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 이건 굉장히 좋은 컨트롤이었어요, 최원성 선수. 예. 그래서 이제 붕 써가는 것처럼 잠깐 보여주죠? 예, 그리고 출연 예. 이후에 멀티. 멀티입니다. 예. 압박이 들어간 이후에 이제 머린 생산을 어느 정도에서 예,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맨 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뭐 아카데미 예, 머린 생산 이런 식으로 지금 발을 맞춰간 거죠. 자, 일단 이쪽에는 머린 6개 대기입니다. 예. 네, 저그 입장에서는 저글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머린 숫자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야지만 테란이 확장을 하는지 예, 혹은 압박을 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 테란들이 테이크가 너무 좋아져서 네. 예, 이것은 압박을 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그 멀티를 하는 건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하게 한 번의 경찰로 판단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멀티를 할 듯한 분위기를 예, 풍기는 분위기에 어떤 머린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한 선수처럼. 이야. 지금, 예, 마재훈 선수가 예측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뒤쪽으로 돌아가던 저그닝이 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네. 예, 저 머리를 끌고 나오는 저그닝이 있었고, 이미 뒤쪽으로 돌아가던 예, 저그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라는 상황은, 멀티를 한다라는 상황은 체크를 했습니다. 네. 자, 먼저 내려갑니다. 예. 아, 예. 좋아요. 오. 자, 저거 뒤를 쫓고 있는 머리들. 이 경기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말이죠. 네. 데이터상으로는 확실히 테란이 좀 앞서 나가고 있어요. 두 배 가까운 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맵에서 만약에 최원성이 무너진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경기는,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테란과 저그가 정말 네, 5대5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예, 최원성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최원성 선수가 이렇게 앞서는 랩에서 떡한 승리를 따내게 된다면 마지영 선수 역시 두 번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됨은 네. 당연한 것이고요. 네. 형편이 4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와 아카데미가 모두 가동 중이고요. 예, 방금 또 스캔스는 소리가 났는데 예? 예, 이것은 이제 저그가 레어가 확보가 된 이후에 이제 테크를 눈으로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지금 상대방의 어떤 스파이어 테크를 봤다면은 그냥 3배럭스 엔지니어링 베이는 미리 지어져 있고 공일업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3배럭스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고 예, 안 그러면은 그냥 이, 뭐, 사포트를 지으면서 패슬 체제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팩토리 에돈까지 전부 다 달고 있네요. 메럭스. 네, 팩토리 에돈 3 메럭스면은, 이거는. 아, 그 사이에 맞아서 선수가 저를 끌고 나오면서! 와, 이거! 병력을 빗발을 찍어요!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올 때 병력을 다 잡아내고 있는 마지현 선수! 야, 이거는 최원성 선수의, 예. 대상과 좀. 계산이 좀 분당하는 네, 그런 경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원성 선수는 일단 저 병력들이 다 합류한 상태에서 마지현 선수가 저걸리 저렇게 다 쓴다고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예, 예. 마음 먹고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라왔어요. 예. 1차 진출 병력이 다 잡혔어요.
자, 우리 최재, 최우성 선수 투지를. 아, 파악하는 다시 한 번만 여기서 최우성 선수를 걸어보면서. 네, 이 골이 있습니다만은. 어, 이거 괜찮아요. 서울에 다 머리 무거워진다만 지금 경력이 쌓여있는 경력이 없습니다. 예, 최소한 지금 최현상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가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마재우 선수의 뉴타니스의 힘이 더 실립니다. 그렇게 실려 예. 못하게 갑니다. 초반에 썼던 머린들이 다 잡혔기 때문에 최현성 선수 원래 이렇게 털은 안 지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털에서 예, 뽑아놨었던 병력 유지가 됐다면 그런데 네. 다 잡혀버렸기 때문에 뮤타니스크에 흔들릴까봐 지금 최현성 선수는 그 예 흔들림의 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오버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7개 정도로 보이는데요. 둘, 넷, 여섯, 7개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저희 또 들어왔어요. 야, 이거는 진짜 예. 황급하다 싶을 정도로 터넷을 갑자기 이렇게 건설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예, 그 얘기는 역시 이제 중공진에서도 정리를 잘 해주셨고 일단 최현성 선수가 가진 목적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이 뮤탈스 날라오는, 예, 날아오는 시간에 그냥, 지금 방위럽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예. 뮤탈스 날아오는 시간에, 이 머리를 모아서 일단 터넷 디펜스와 함께 깔끔하게 막아내고, 그 다음에 탱크 추가한 이후에 바로 진출을 해서, 적의 앞마당을 깰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러시였는데, 그 타이밍이 좀 그 마재훈 선수의 정원인 공격에 의해서 많이 늦춰졌습니다. 100개 조금이십니다만 저거를 정원이 정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최현성 선수가 자원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쓰리베럭에서 병력 계속 다시 생산해내고 또 이제 원하는 만큼 탱크 숫자 갖춰지고 하면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원하는 타이밍에 진출은 힘들어요. 예. 뮤타리스크가 어쨌든 눈에 가시고 그 전에 마재훈 선수의 기습적인 저글링 활용에 의해서 뽑아놨었던 병력을 두 번이나 다 잃었기 때문에 저글링 세네요. 그리고 7개 마재훈 선수 통합 그리고 예, 최현성 선수의 방위력 저것은 최현성 선수의 스타일에 정말 예, 딱 맞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보고 있는 최현성 선수입니다. 예, 병력을 모으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수월해지죠. 아무래도 방위력이 되다 보면 그리고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탱크가 어느 정도 추가된 타이밍에 지금 식살이 나갈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아까 뮤타스키에 조금 흔들려서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쪽 확장 기지가 돌아가게 되면은 자원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적의 다수의 자원에 밀리게 됩니다. 일관적으로 6시, 7시 네. 다 돌아가게 되면 이건 진짜 최현성 테란이 굉장히 앞서는 맵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자원력에 결국은 무릎을 꿇는 그런 장소 같은 거죠. 시간을 거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나간가 그런데 참 애매하긴 한데 네. 러커가 충분히 보유된 이후 네, 바로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네. 그런 플레이로 시간을 끌 수 있는 마재훈 선수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더 힘들어진다? 네. 그냥 지금 빨리 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스캠 믿고 예. 근데 뭐 어차피 지금 그 최현성 선수가 투팩토리를 선택한 그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저그가 뮤탄스크가 아니라 러커에 의존을 많이 했을 때 그때 그 어떤 러커 체제를 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투팩토리 플레이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그가 뮤탄스크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다가 러커 쪽으로 힘을 많이 실었을 때 예, 힘을 많이 실었을 때 지금은 그 나가는 것이 네,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계속 건드려보자. 그냥 최현성 선수 더 이상 지체에서 승관이 없다. 나갑니다. 최현성 경기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가 비교적 일찍 뛰어났기 때문에 조금씩 공위력까지 될지도 모르거든요. 네. 방위력도 충분히 위력적입니다. 사실 유니칸의 전면전에서는 공위력보다 방위력이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러커로는 지금 시간 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뮤탈스와 뮤탈스 중심의 어떤 그 경력 운영 체제 내야지만 네. 이 최현성 선수의 인체제를 지금 깰 수 있거든요. 공위력까지 완료가 됩니다. 공방위력 지금 타이밍 굉장히 좋아요. 타이밍 타이밍에 나오고 있는 최현성 선수. 자, 마재훈 선수 지금 이 타이밍에 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 빠지는 러커. 엄청난 공위력 분명히 자원은 확보를 잘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지금 적을 갖고 있는 병력을 갖고 맞상대가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합류됐던 병력은 끊긴 상태입니다. 자, 마르키스가 키워주는 리그마스는 최선 선수. 이거 예 병력을 어느 곳에서 얼마나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재훈 선수가 뮤탈리스크 정도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있는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중심 체제가 지금은 되는 게 네, 맞습니다. 러커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브로커로 적당히 시간 끌고 만약에 미카리스가 한 번 더 돈다면 네. 이 정도 병력이면 이거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뭐 두 분의 반가량이 되어 보이는데 자 이정도 앞에서 방금 선수가 브로커 중간에서 승강권을 가지며 이 대전전환이 진짜 막혔네요. 맞아요. 예. 그니까 러커 중심 체제로 그냥 넘어갔다면 그 최현성 선수의 스택골이 그리고 공방이가 머리에 의해서 시간도 별로 못 끌고 네. 예, 결국 경력이 그래서 살을 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 상대의 어떤 체제를 확인을 하고 예, 성공골 콜로니가 깨지는 동안에 그냥 최대한 뮤탈트를 모은 이 마지은 선수의 상황적 판단이 적중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예, 그래도 원이 됐거든요. 예. 그래도 이 와중에 이 지역 멀티 던져온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딱 잡아야죠. 선수가 어디 왔을까만 선수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피해를 최대한 줘야 되는 최원성 선수 그리고 해처리를 깨지 않아. 예. 드론 다 살았는데 지금 기타를 깨지 않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그런 선수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만약에 배틀이 2기 이상 준비가 돼 있고 1회 데이트를 네,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다가 탱크가 어느 정도 있는 갖춰진 상태라면은 어느 확장 기지든 들어가서 그리고 어느 예, 기지든 들어가서 지금 이길 수 있는데 네. 예, 마지은 선수의 병력은 더 모였을 테고 지금 최현성 선수의 체제는 예, 메카닉 탱크 중심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체제가 벌써 예, 상원이 되거든요. 예. 마지은 선수가 알파네요. 마지은 예. 이 맵에서 알프멘트에서 만약에 이제 거의 잡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거죠. 예. 일단 벌써 떴어요. 마지은의 진짜 유연한 그리고 정훈이 까지네. 뮤카리스 정훈이 형부터 히드라가 정훈 보여줄 수 있는 다 보여주고 있는 마지은 선수 보시면 알겠지만 최현성 선수의 체제 자체가 예. 예, 상대방이 상대방의 어떤 그 심리를 미리 좀 앞서보는 예, 그런 그 체제였지 않습니까? 결국 예, 마재현 선수가 그대로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마재현 선수가 정말 잘했던 게 상대방의 스택토리 체제를 뮤탈리스트 견제로 확인하고 난 이후 포스러커만 쓰고 그냥 뮤탈리스트를 더 늘려버렸어요. 사실 그게 정답인데 슛자리 선택하기는 예, 어려운 그런 경력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뮤탈리스크는 바이오닉스에 머리 매직에 약하거든요. 아, 지금 최현석도 다른 팀을 잡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이쪽 확장 기지를 사실 로커스 번호가 됐어요. 예, 여기도 4전 있는 데다가 뮤탈리스크 숫자 어느 정도 예. 있죠. 이제는 뭐 탱크도 다 잡아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가 배틀이 많이 없으면은 예, 딥파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카운터 펀치 날릴 수 있죠. 전체적으로 맞은 선수가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예, 한순간에 일발 역전, 그리고 멀티 확장을 위해서, 확장 성공을 위해서, 배틀이 아니라 지금 레이스 체제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그는 뮤탈스를 쓰다가 러브 중심 체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확장하다가 파이브 넘어가는 게, 진짜 일반적인 체제입니다. 저그는 어쨌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마지은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뮤탈스를 상대방의 체제에 맞춰서, 뮤탈스를 더 모아가면서, 네. 최현성 선수의 체제에 맞대응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사이 해처리는 계약의 수정 상황이 되고 있고요. 예. 마지막 선수 6시, 7시 거의 동시 확장이 진짜 좋은 플레이였어요. 만약 그 정도 예. 자원력이 없었으면 뮤탈리스크 그만큼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고, 최현성 선수의 위력적인 공방이랑 머린 메딕, 탱크 병력에 뮤탈리스트로 맞대응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2시를 킵니다. 마지은 선수가 뮤탈리스트로 말해서 12시를 킵니다. 자, 머리에 있다 타고 레이스는 어느 쪽으로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간 거죠. 네, 사실. 네. 자, 레이스가 그런데 가디언을 다 잡아내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디파일러가 러터가 쏘아내고 있습니다. 예, 또 가장 좋은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저 공격을 레이스로 정리하는 가운데 이 공격을 레이스로 정리하는 가운데 지금 출발하는 머린 병력이 아래쪽 멀티 부근대를 끊어주는 선택이 된다면은 최현성이 12시간 살아나면서 최현성 선수가 이기는 시간으로 예. 나옵니다. 방금 전 전투에서는 마지은 선수의 병력 손실이 너무 컸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12시간 좀 이따 다 잡혔고요. 가장 선수의 예. 최현성 선수의 이 공격이 드러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레이스에 의해서 공격이 막혀버리고 12시가 살아나고 탱크 준비가 지금 되면은... 업그레이드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아, 예. 공격, 예.
자, 이제 팀으로 들어와요. 앞으로 들어와요. 멀티 쪽으로. 예, 멀티 쪽으로 공략하는 이 마지영 선수의 판단은 좋네요. 멀티 쪽이 공략을 당하면은, 멀티 쪽이 공략이 당하면은, 이 태호 선수의 굿. 예. 예, 업그레이드 타입 때문에 지금, 예. 쉽지 않거든요. 네, 히드라가 들어와서 카멜 세트를 쉽게 공격하고 있다. 자, 이쪽은 신경 못 쓴다. 예, 마지막에 열심히 쪽 하고 좀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예, 예, 예. 열심히 쪽을 만약에 내버려놓으면은 최영성 선수가 정말 탄력을 확 받을 수 있었는데. 네. 12시가 그래도 견제를 당하는 것이 지금은 최원성 선수에게 아픕니다. 예. 12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레이스 견제가 들어가고, 머린이 지금 5시 앞마당으로, 7시 앞마당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7시 앞마당 속에서 이런 성과를 보고 있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경우가 만약 우승승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오버도 없는 가운데! 아, 이상이네. 예. 자, 7시 앞마당 깨지고, 7시 쪽으로 진입하게 되나? 일단 이쪽도 이렇게 하나? 예, 이거는 저거는 그냥 패스고 용기 있게 그냥 들어가는 것이 나은 거고요. 이러는 가운데서도 최현성 선수 병력을 모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결국은 12시 확장 기지를 확보를 해야 이기거든요. 이 배럭스 불이 다 꺼졌습니다. 예. 그리고, 예, 최현성 선수는 지금 배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업그레이드 면에서 최현성 선수가 마지현 선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디파일러 다크스웜에 의해서 병력 간의 전면전은 패배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예, 그리고 테란의 병력이 지금 이 지점에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 있으면 안 돼요. 저그가 디파일러가 준비가 된 체제라면은 밖에 나가서 센터에서 마주쳐야 되거든요. 자, 디파일러 뒤늦게 합류. 다크스웜에 줍니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주치면 안 되는데 이 점수가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디파일러를 잡아먹고 뒤쪽으로 슬슬 빠지면서 병력 소비를 일으키죠. 자, 여기는 안 깨지는 멀티였거든요. 마지원 선수 입장에서. 근데 깨졌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탱크! 아, 이거 정말 안쓰럽거든요. 아, 저게 얼마짜리니까. 7시 지역 신경 쓴다 지금. 예. 자, 마재현 선수는 자원난이 아직 안 왔어요. 아직 6시가 있어요. 네. 아, 저 탱크 아까 그 안마당 쪽에서 전부 몰살했었던 한 6시 정도의 탱크. 예, 그 탱크가 그냥 11시 쪽 안마당 쪽으로 빠지면서 들어오는 병력을 만약에 이제 이레게이트를 잡아낼 수 있었다면은 예, 좀 더 멀티 쪽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방어 병력이 됐을 테니까 아쉽네요. 최현성 선수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병력으로 뭔가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병력 생산이 모두 스타포트 불 들어오겠네. 아, 이게 뭡니까? 11시 반 쪽에. 아, 최현성의 완성이에요. 정말. 예. 네. 10시 깨지고 그다음에 7시 쪽을 밀면서 완성시킨 멀티인데. 봤어요. 봤어요. 예! 최현성 선수 깨져! 마주서서 태원성 선수, 구호 선수, 이런 경우 첫 번째 경기 펼쳐져서 그런데 경기 결과는 마주영 선수가 승리로 이르면서 구 선수가 상대 선수가 컸대요. 자, 마주영 선수가 태원성 선수 다시 한번 패배를 안겨줍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 표정이 야 진짜 힘들다 라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예, 마재현 선수 일단 뭐 최현성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마치 최현성 선수 예, 상대방의 뮤탈스케 어느 정도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투팩토리를 시전을 하면서 마치 마재현 선수에게 너 어차피 이러다가 확장하고 히드라 로커 체제로 갈 거잖아 라고 그냥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플레이를 했습니다만은 마재현 선수는 그렇게 하진 않았죠. 상대방이 이제 예, 투팩토리의 탱크 체제로 넘어가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투팩토리의 탱크 체제로 넘어가고 바로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오니까 거기에서 러커를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러커 생산 중단하고 바로 뮤탈스크로 그 체제 변환을 하면서 네. 예, 확실하게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괴롭히는 가운데 가디언까지 생산을 했기 때문에 예, 탱크와 머린 중심의 어떤 배스럽 없는 체제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는 예, 확실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예, 그 선택을 통해서 예, 결국 최현성 선수를 알포인트에서 잡아낸 것 같습니다. 네. 마재현 선수의 경기 운영이 정말 예, 유동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만약에 초반에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1차 진출 병력과 앞마당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병력을 예, 두 번에 걸쳐서 잡아먹지 못했으면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탱크를 갖추고 난 이후에 진출하는 병력을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어쨌든 잡아먹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로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뮤탈리스크로의 최대 변화는 분명히 최원성 선수의 허를 찌르는 그런 병력 구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원성 선수는 저글링에 분명히 몇 번은 당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규모와 어떤 활용 능력 면에 있어서 좀 예상을 벗어났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차이가 격차가 조금씩 쫙 조금씩 벌어져 나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두 선수의 기세는 역시 뭐 한 걸음의 양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마재훈 선수가 한 걸음 앞서가고 있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는 두 번째 세트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